달람님. 네. 지금 중무장 하셨는데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가 예초기 예전에 샀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10만 원짜리 초반. 아. 예초기를 샀습니다. 결국 고장이 났습니다. 아우, 뭐 한 세 번 사용하고 고장 났나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게 국내 AS 안 되는 제품이더라고요. 아. 중국 직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초기를 다른 거 하려고, 그리고 저희가 밭이 있다 보니까 풀들이 세상에 말도 못하고 올랐다. 밭 두 개. 배터리 예초기가 최근에 좋은 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한 8시간 봤어요. 그쵸. 한 14개 정도 제품? 여러 가지 막 홈쇼핑에서 광고했던 것까지 막 14개 정도 제품을 봤는데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저희도 유튜브다 보니까 영상으로 왜 있잖아. 편집해갖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들 딱 보면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근데 영상을 끊지 않고 쭉 하는 영상들 중에서 이게 보면 EL 산업에서 나온 게 요게 BC54S 요 제품이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에 원래 BC54라고 해서 나왔는데 올해 BC54S라고 해서 또 리뉴얼이 돼서 나온 거예요. 보통 이제 모터 이런 데 보면 이런 데가 플라스틱이거나 뭐 아니면 그냥 일반 금속이거나 철이거나 그러거든요. 이건 알루미늄이에요. 알루미늄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이면 뭐가 좋을까요? 첫 번째 가볍고, 그리고 가벼운 걸 떠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방열, 열이 잘 빠져요. CPU 같은 데 위에 이렇게 방열판 달려있죠. 그게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열을 잘 방출해요. 그래서 단단하고, 그리고 모터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이 모터 성능이 저하되는 걸 나올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하면 막 뭐 조립하는 거, 뭐 구성품 이런 거 리뷰하잖아요. 아,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해요? 아, 무엇이 중요하냐고요? 네. 아, 성능이 제일 중요하죠. 성능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왜 중고를 갖고서 리뷰하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썼습니다, 이거. 밭 두둑하고 이런데 풀을 오늘 하루 종일 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 풀도 치고 막 돌도 치고 나무도 치고 막 이래갖고 지금 날 움푹 패인 거 보이시죠? 아, 맞네요. 날도 이미 손상이 많이 돼 있는 상태예요. 제가 초보다 보니까 많이 사용을 못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사용해보고, 아, 이걸 리뷰해도 된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가스 예초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가스 예초기보다 더 많아요. 오. 보시면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으로 이렇게 맬 수도 있고요. 허리로만 벨트로만 찰 수도 있어요. 둘 다 됩니다. 오. 그리고 이 중간에 여기 어깨끈도 있고요. 손잡이도 좌우 다 돌아가고 위아래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잡이도. 이거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풀 이렇게 막는 거 있잖아요. 이게 튀지 말라고 막는 게, 이게 리벳으로 딱 고정을 해놨어요. 초보자들이 가끔 이걸 잘못해갖고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같은 이런 기알못들, 아, 요거를 이렇게 설치해야 이렇게 설치하나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만에 하나 사고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리벳으로 고정해놔서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우리 볼트만 찍으면 돼요. 그래서 아예 딱 최적의 위치를 전문가들이 딱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원을 이렇게 누르면 켜지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하이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배터리가 별로 없죠. 내가 네. 사용을 하도 많이 해서 충전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작은 안 하죠. 네. 왜 그럴까? 시작할 때 오랫동안 누르고 있어야 돼요. 오~ 보이시죠? 끌 때는? 아~ 그죠? 그리고 눈이 채셨어요? 뭐요? 이걸 누르고 있지 않아도 돼요. 아~ 우와. 그죠? 이게 바로 개선된 사항이에요. 예초기를 얼마 안 써본 사람들은 이거 괜찮다고 그래요. 누르고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예초기를 한 시간 이상 써보신 분들은 이거 누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 거예요. 손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어깨가. 그쵸,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되게 불편해요. 맞아. 나중에 보면 오래 해야 돼요. 근데 이 손 위치를 이렇게 바꾸고 자기가 편한데 이런 식으로 편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러면 손에 무리도 안 가고 진짜 편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디테일이에요. 안전도 고려하고 이런 편의사항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풀배로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풀 보이십니까? 이렇게 파종할 곳인데 마치 오늘 예초기 리뷰를 할 걸 알고라도 있듯이 이런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저기 두둑 보이시죠? 저쪽 밭 두둑 보이시죠? 저거 이게 지금 다 된 겁니다. 지금 이걸로 이제 테스트한 겁니다. 자, 그럼 보안경 끼고 시작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하다가 보면 이렇게 막 땅을 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흙이 막 이렇게 이게 높낮이가 불균하다 보니까 막 흙이 팍팍 치는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모터가 멈추지 않죠? 보통 힘이 약한 모터들은 이런 데 부하가 걸려버리면 멈춰버려요. 근데 그럼 매번 또 다시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54볼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터 힘이 장난 아닙니다. 웬만한 부하가 걸려서는 그냥 뚫고 나가버려요.
나무 같은 거 목질화 된 두꺼운 풀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생나무가 더 잘 잘리고 죽은 나무가 더 안 잘리는 거 알죠? 이거 한번 잘라볼게요. 네. 네, 라이브로 편집하지 마세요. 네. 자, 갑니다. 자, 여기 찍으세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자.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어떻습니까? 우와. 이만큼 힘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 밭에 난 풀들 깎았고 이런 것들을 깎았으니까 이제 그럼 세 번째 테스트 할 게 뭐 있냐. 완전 검증해야 돼요.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쪽 보이세요? 논두렁 보여주세요. 논두렁. 저 보이십니까? 논두렁에 빽빽한 풀들 보이시죠? 네. 저걸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시죠. 오늘 뭐 장난 아니다, 오늘. 이게 바로 시골의 논두렁입니다. 네, 풀이 이 정도면 돼야죠. 이런 걸 잘라야지 얘쪽이 성능 테스트지. 무슨 밭에 있는 거 조금 난 거 이런 거 장난 하나. 우와, 풀봐. 와우. 자, 어떻습니까? 와우. 이 정도는 쳐야 어떤 예측이 좀 쓸만하다. 제일 좋은 거 하나, 국산이라 AS가 좋아요. 자, 보시면 안에 이런 공구들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와이어입니다. 이게 잘라서 나와요. 그리고 와이어 두꺼운 거 보세요. 보통 엄청 얇아요. 보통 일반 와이어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요런 정도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일반 와이어들이.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 보세요. 이쪽에다 그냥 탁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끝이에요. 다 됐어. 와이어가 달아서 그럼 이렇게 빼낸 다음에 버리고 이거 끼우면 끝이에요. 엄청 편해요. 자, 그리고 요 앞에 교체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 구멍에다가 이렇게 그냥 안 풀려요. 이게 이런 걸로 해도 그냥 안 풀린다고요. 그냥 헛돌아요. 그죠? 어떠냐면 여기다가 딱 넣고 살살 돌리다 보면 이게 탁 걸려요. 이렇게 훅 돌아가죠. 이렇게 꼽아놔요. 항상 짧은 쪽으로 끼우세요. 그 다음에 예초기 날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돌리면 쪼우는 거잖아요. 예초기 날은 이게 풀리는 거예요. 왜? 회전했을 때 이걸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역으로 체결되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평상시 잠그는 방향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날이 빠져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예초기 날이 아무리 세게 돌아도 안 풀리는 거예요. 거꾸로 체결되게. 그래서 요거 빼고 그 다음에 요거 빼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와셔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럼 얘를 끼워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얘를 끼워요. 와셔를 들어있는 와셔 끼우시고 그 다음에 얘 끼우면 끝나요. 자, 꽉 조였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자, 날 바꿀 때 그냥 날 끼우고 싶다 예초에다 그럼 이대로 보관했다가 날 예초해야 돼. 그러면 여기다 그냥 날 끼우면 돼. 끝. 여기다 끝. 너무 쉽죠?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다 썼어. 빼내면 돼. 그냥 빼내면 돼. 또 새 걸로 이렇게 끼우면 돼. 자르고 자르고 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상태로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와이어는 예쁘게 잡고 싶을 때 잔디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깎을 때 와이어를 하시면 돼요. 자, 와이어도 성능이 어떤지 한번 깎아보겠습니다. 와이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이어랑 무슨 차이가 뭐야? 앞에 빼날이 아니다 보니까 엄청 가벼워. 정원주택에 계신 분들 잔디 같은 거 깎을 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계석이야. 그죠? 이렇게 돌 같은 게 이렇게 놓여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데 잔디 깎기 힘들잖아요. 빼날 기본으로 덮잖아요. 그렇다고 손으로 더 떠들 수 없고 그럴 때 와이어를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볼 앞에까지 깨끗하게 잘리죠? 와. 그죠? 이런데 와이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잘리니까.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써보고 일단 무조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리뷰한 영상도 보시고 서로 비교하신 다음에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의 엔진 예측이 못지않는 그런 성능들을 요새 배터리 예측기들도 내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